아, 성형이요? 아닌데? 저도 좀 짧은 거예요? 성형인데? 점심시간에 이제 길을 가다가 한 커피 전문점에서 이만한 포대에 커피 찌꺼기들을 밖에 내놓고 아무나 가져가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지나가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었어요. 아, 이것들을 재사용만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재활용만 하더라도 정말 큰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치가 되겠구나. 혹시 찌꺼기 남아있거나 이렇게 담아놓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어, 그래요? 회사에서 이제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8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고 나면 9시, 10시가 정도 되는데 밤마다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고 수거를 하고 집에 도착을 하면 11시, 12시가 되고요. 이제 그것들을 말리고 2시, 3시 정도에 또 자고 다시 또 출근은 7시, 6시에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번 사람들이 가져가긴 하는데 특히나 뭐 냉장고 안에서는 간단하게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너무 더럽고 하루 이틀만 되면은 공간만 차지하고 너무 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쓰고 그 다음에는 재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차라리 좀 더 이쁜 모양으로 만들면 어떨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모양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하나들을 이렇게 고체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결정체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것들을 뭉치기 위해서는 뭉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근데 물론 이제 접착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접착제로 하게 되면 버렸을 때 썩지가 않고 아이들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다른 것들을 찾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른 식품 첨가물들, 다양한 몸에 괜찮거나 환경에 좋은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요. 이것들이 딱 굳어서 어떻게 보면 건조기에서 굳어서 나왔을 때 그때는 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왜냐면 아, 해냈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었고요.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죠. 잘 와서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족과는 저를 이렇게 이렇게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덕분에 시우리도 만나고 행복해요. 이 보시면 이쪽 열면은 제품이 안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시고 이건 쓰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재활용 저금통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저도 갑자기 이제 아는 지인분께서 이 좋은 일을 하신다 그래갖고 이렇게 커피로 점토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하신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 이제 판매를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국내에서 100% 재활용 하자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서 100% 재활용이 돼서 세계에 100% 재활용이 된다고 하면 이보다 큰 게 뭐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